뭐 조금 전에 마쳤고 예 이제 준비가 되면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송가인 씨 예 또 이렇게 콘서트 자리에서 뵙게 됐습니다. 예 자 여러분께 정말 MBC에서 또 단독 콘서트가 설 특집으로 네. 방송이 됩니다. 예 지금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저 때문에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진 예쁘게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또 이렇게 MBC에서 단독 콘서트를 할 수 있게 된 거는 정말 팬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과 또 몇 개월 전에 또 했는데 이렇게 또 하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뻐해 주실 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 들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가수 데뷔한 지가 몇 년이 된 거죠, 가인 씨가? 제가 한 8년, 9년. 8년, 9년 네. 됐는데 정말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네. 예, 믿을 수 없는. 정말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예. 정말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몽환적이에요. 예, 예. 아니, 제가 이제 송가인 씨 쭉 보니까 정말 일정도 빡빡하고 밥은 잘 챙겨 먹습니까? 어때요? 밥은 이제 제때 못 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네. 방송이나 네네. 뭐 행사를 겹치면 못 먹고 차에서 뭐 김밥 때우고. 아,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뭐, 그래도 배고프면 또 먹게 예. 되더라고요. 잘 챙겨 먹어야 네. 돼요, 진짜. 예. 네. 그래야 되고. 잠시 후에 이제 팬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 오늘 아까 리허설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네. 열심히 준비를 뭐 본 공연 못지않게 하고 계시던데. 네. 지금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목 상태가 살짝 안 좋긴 한데 그래요? 6일 맞고 왔어요. 그래서 또 최선에 다해서 예. 좋은 모습, 좋은 노래 들려드리기 위해서 예. 리허설도 열심히 하고 이제 또 카메라 리허설까지 또 남아있어서 예. 오늘 정말 무대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뭐 좋은 무대를 위해서 링거 투혼까지 불사한 네. 송가인 씨인데 이번에 송가인 콘서트가 이제 다양한 노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송가인 씨와 함께 앙상블 무대를 꾸밀 팬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예. 틱톡이라는 네. 그 어플 통해서 짧은 어떤 어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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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플 통해서 이렇게 뽑히신 분들이랑 네. 네. 같이 함께 또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첨권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네. 경쟁률이 뭐 예, 수백 대 1이었다고 합니다. 예. 네. 정말 수백 대일 가면은 진짜 구하기 힘든 당첨권인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구하신 분들도 있고 놓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분들께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정말 그 당첨권 떨어지셨다고 너무 좀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가연이가 앞으로도 좋은 무대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꼭 다음 기회에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그래요. 예 오늘 행운을 거머쥔 분들도 계실 테고. 네.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설 특집으로 TV로 또 네. 설에 가족들과 이제 모여서 네. 보시면 송가인 씨는 오늘 설을 어떻게 보내게 될지도 궁금한데. 전 이번에 이제 스케줄이 좀 있어서 네. 명절에는 못 내려가고 아이고. 네. 네. 서울에 있을 예정인데 또 가인이를 TV로 네. 보시면서 온 가족과 함께 조금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라도 우리 가족들한테 네. 못 가니까 네. 안부라도 좀 전해주세요. 네. 엄마 아빠 올라오세요 지금. 올라오세요? 네. 한번 엄마 아빠한테 그래도 안부를 좀 전해주세요. 네, 네. 엄마 아빠 딸내미가 바빠가지고 못 내려가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재산을 잘 지내주세요. 전 대신에. 예, 예,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송가인 씨 저희가 짤을 하나 만들어 볼 텐데. 짤이요? 예. 네.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아. 섹시 버전, 귀여운 버전.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쓰겠는데. 10초 짤을 여기 저 홍보 영상으로 필요하니까 홍보 타임 한번 10초로 뭐 대사를 하셔도 되고 네. 뭐 포즈를 취하셔도 좋고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멘트를 지금 이제 고맙습니다니까 네. 고맙습니다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송가인 뭐 어떻게 준비를 했는데 고맙습니다잉 뭐 이런 거 하고 다잉 뭐 이런 거라든지 예 다잉 시청자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거죠. 관심 갖고 있는 팬분들께 네. 예.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다행이가 이번에도 신나니 많이 준비했을게 많이 많이 봐주시고 어쩌든지 올 한해 2020년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송가인이어라. 어색하죠. 요거는 효녀 버전이었고 그러면 설 버전으로 하나 송가인 가인이와 함께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란다. 그거 한번 해볼게요. 예. 자 큐. 네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네. 라디오 하세요 지금. 청취자 어때요? 예. 네 시청자 여러분, 가인이가 MBC 설 특집으로 많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온 가정에 정말 화목과 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가인이 많이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송가인이어라. 송가인이어라.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직 리허설 마무리가 안 되셨죠? 네네. 예, 마무리 준비하시고 네. 이따가 본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가인 씨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본 공연 때 뵙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기사, 좋은 사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예. 들어가시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